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. 자, 일본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이다시피 여전히 독도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지만 내년 한 해 이민연에는 후지산에 연루되어 있는 지진과 화산 폭발에 의한 어떤 조짐 이러한 걸로 이제 구설을 탈 것이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는 시절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 구세대 간의 정치적 마찰 이러한 것들이 보여서 내국으로 이제 일본인 자체에서는 심각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거고